안녕하세요. 8차 말레이시아 선교를 다녀온 31기 이은혜입니다. 저는 이번 말레이 선교에서 음악 사역팀 팀장과 연합 예배 인도를 맡았습니다.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는 주일 저녁 출발해서 월요일부터 사역을 하는 정말 알찬 선교였습니다. 주된 사역은 두 번의 코리안 파티와 일곱 번의 연합 예배였는데요. 사역은 크게 사마리아 학교에서의 이틀, 중국인 유치원, 고아원 장애인 사역 등을 하였습니다. 음악 사역은 내가 마냥 나비라면, 내가 마냥 나비라면 이렇게 아홉 가지 동물들이 나와서 아이들 앞에서 같이 공연하고 율동하는 사역을 하였고요. 연합 예배는 매 예배 때마다 다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예배는 첫째 날과 둘째 날 사마리아 학교에서의 예배였습니다. 사실 가는 길도 험하고 좀 외진 데 있었는데 예배 때 부어주신 은혜가 가장 컸기 때문에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만났을 때 아이들은 예배할 준비가 이미 돼 있던 것처럼 뛰면서 울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 모습을 저는 앞에서 인도했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보통 따로 말레이 찬양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찬양 또는 그냥 영어로 부르는데요. 이번에 준비해 간 찬양도 인도네시아 찬양이 많았고 찬송가 위주로 가져갔습니다. 말레이시아 연합예배 찬양 준비하면서 어떤 곡을 해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최대한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요. 그 준비한 모든 것을 다 남김없이 쓰고 올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준비하면서 가장 와닿았던 찬양은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전 국민이 태어나자마자 이슬람 사람이 되는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레이 성도들에게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은 한국에서 보다 쉽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과는 또 다르게 여겨질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준비하며 느끼는 것은 참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알았습니다. 일의 양보다 기도로 먼저 준비해야 하고 중보자를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 기도로 이미 여기서 끝내고 선교지 가서는 즐기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와야 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이번 선교를 준비하며 가는 분이나 그리고 보내주신 분이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로 사역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서 너무나 좋았던 것들을 조금 더 제 입술로 표현할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선교가 많이 있는데요. 고성, 대만, 제주, 베트남, 인도 등등 2019년 하반기 선교 많이 동참해 주시고 가본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은혜 꼭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름 한 분씩 꼭 언급하고 싶은데요. 언제나 유쾌한 분위기로 선교팀을 이끌어 주셨던 성한규 준장님과 차상석 부준장님, 미술팀장으로 섬겨주신 김은미 집사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신 여러 미술팀 집사님들, 체육팀으로 무더운 날씨 아이들과 사역하느라 고생한 안용현 집사님과 강은석 집사님을 포함한 남자 형제님들, 네팔, 인도, 베트남, 대만 등 전 선교지를 돌아다니며 헤드스핀을 하는 유한 오빠, 항상 춤출 때마다 다치지 않게 기도가 나오는데요. 나의 친구가 되어줬던 다영이와 미미, 그리고 항상 집 나르느라 정말 너무 고생 많았던 은재, 영찬, 정환, 유한, 상석, 대혁, 상혁, 용호 집사님을 포함한 남자 형제분들, 그리고 교회의 어른들로서 선교팀 분위기에 안정감을 더해주셨던 김문현 집사님, 손종학 집사님, 이용진 장로님, 이사믹 장로님 등 든든하게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동행해 주신 것, 존재감만으로도 안정감이 넘치는 선교였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두 번의 코리안 파티와 식사를 만드느라 고생한 주방 유진아, 김상학, 윤혜련, 이경자 권사님, 양유선 집사님, 하순미 집사님 등 첫날 닭을 잡고 앞으로도 셰프로 대만 선교 가기로 약속한 윤선이, 아름다운 목소리와 율동으로 고생한 특송 전문 송이, 선교대원 한 명 한 명에게 사진으로 좋은 추억 남겨준 재우 준장님, 영상 찍느라 고생한 대역 간사님,
7번의 예배 동안 함께 예배팀으로 섬긴 현묵, 미나, 성필, 은재, 영우, 송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했고 음악팀 소품 만드느라 고생했고 더운 날씨 함께 율동하며 우정을 다진 성경이 한복과 빔 빌려주시고 마지막 날 맛있는 저녁 사주신 서영식 집사님 더운 날씨에 빔 들고 다니기 고생 많았고 PPT 도와준 주영이 어른들을 너무나 잘 섬겨주시고 분위기 메이커 해주신 민준호 목사님 아이들에게 따뜻한 영어 설교로 마음을 녹여주신 박용진 목사님 몸 아픈데 내색하지 않고 꿋꿋하게 사역하신 이진우 강도사님 아름다운 사역 사진으로 선교지를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신 김태균 집사님 매 선교마다 볼살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시아와 시아 부모님 기분 좋아서 이번 선교 때 박수 많이 쳤던 주훈이와 주훈이 돌봐주신 손자연 권사님 어리지만 열심히 선교 사역에 참여해준 상은이와 영훈이 음악팀으로 고생한 정은 언니와 바쁜 일정에 시간 쪼개 참여한 조인명 지사님 등 한 분 한 분 각자 자리에서 주신 은혜대로 아름답게 섬겼던 선교였고 그래서 8차 말레이라는 아름다운 그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백조가 물 위에서 우아해 보이는 게 밑에서 보이지 않게 물장구 처서인 것처럼 이번 선교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물질로 헌신해 주신 분들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8차 말레이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